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js 기초편을 함께 공부할 아주대학교 이한윤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3.js를 배울 텐데요. 3.js는 실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웹 기반의 그래픽스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좋습니다. 그런데 3.js를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제가 강의할 내용 전체가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있는 코드를 전부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GitHub URL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코드를 편집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에디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편한 아무 툴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나 VI 에디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자기가 편하게 사용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편하게 쓰시는 툴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툴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가지고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WebGL이 가능한 웹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크롬이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오페라든지 엣지라든지 최신 웹GL을 최신 브라우저는 대부분 웹GL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아주 특별한 작은 브라우저가 아니면 웹GL을 지원하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 웹GL이나 데스크탑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안에는 3.js 개발을 위한 그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조금 사용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웹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하실 줄 알고 또 예를 들면 매트릭스 같은 걸 행렬 같은 거를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한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알지만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한다면 제가 권하는 거는 www.w3schools.com/js 하면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이 있어요. 여기 튜토리얼의 기초편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제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난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모르신다 하신 분들은 일단 강의를 스톱하시고 요 W3스쿨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을 배우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3.js를 배워야 되냐? 3.js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도구냐면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C나 C++로 개발을 하는 OpenGL, Vulkan, 그다음에 DirectX, Direct3D, Metal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C나 C++나 뭐 이런 걸 써서 프로그램을 짜서 개발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C로 무엇인가를 개발하려면 C 개발 도구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각각의 플랫폼마다 약간 설치해야 되는 도구와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개발 환경을 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웹 기반의 그래픽스 툴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필요로 하는 게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코드 에디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내가 개발한 이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 배포를 할 때도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이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무슨 플랫폼에 무슨
뭐를 설치하고 뭘 하고 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웹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 만들어진 코드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이 서비스를 웹에서 서비스하고 내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웹GL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들은 그냥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기가 굉장히 좋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js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배우기가 쉽습니다. 제가 OpenGL도 써봤고 OpenGL ES도 써봤고 WebGL도 써봤고 3.js를 써서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매년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3.js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제일 쉽게 따라오고 제일 쉽게 실습을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기 쉽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다.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배포하기도 쉽다. 그래서 3.js를 제가 권합니다. 물론 3.js 말고도 웹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래픽스 응용 API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WebGL이 있고요. 그다음에 3.js의 사춘격인 이제 Babylon.js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툴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Babylon.js하고 3.js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웹GL은 OpenGL의 그냥 웹 버전이에요. OpenGL 명령어, OpenGL ES 명령어들을 그대로 그냥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C 언어로 되어 있는 쉐이딩 랭귀지를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저는 3.js를 먼저 배우고 만약에 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기능을 추가한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웹GL을 배우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 튜토리얼 만든 거는 제가 그 연세대학교 최윤철 교수님, 숙명대학교 임순봉 교수님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배움터 원래 이 컴퓨터 그래픽스 배움터는 그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제 4판에는 제가 저자로 들어가면서 실습 전체를 다 3.js로 만드는 실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 배움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런 그래픽스 이론 같은 걸 배우고 싶어. 그렇다면 컴퓨터 그래픽스 배움터 이 책을 사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이 책이 꼭 있어야만 이 튜토리얼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3.js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래픽스 이론이나 수학 같은 거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튜토리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3.js를 가지고 뭘할수 있냐 이런 걸 보고 싶다면요. 3.js ORG 들어가서 이그젬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능의 지오메트릭 프로그램도 짤수 있고 게임도 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수학 프로그램도 이걸 가시화를 하실 수 있고 그 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그젬플에서 3.js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3.js를 설명하려면 OpenGL-ES와 WebGL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enGL-ES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짜겠죠? 애플리케이션을 짜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함수들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템 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요청해서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무얼 만드냐면 API가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뭐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러면 삼각형을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버텍스 버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삼각형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버텍스 쉐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을 그래픽스 카드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래픽스 카드는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텍스처 매핑, 쉐이딩 이런 것들 다 나중에 3.js 기능으로 배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텍스처 매핑을 위한 이미지도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C로 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줍니다. 또 역시 컴파일하고 링크해줘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것들에 대해서 버텍스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각각의 폴리곤의 꼭지점들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삼각형 점 라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려냅니다. 그리는 과정을 라스터리제이션이라고 해요. 라스터리제이션이라고도 하고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파이프라인에서는 라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비트맵이 만들어집니다. 그 비트맵에 정확한 색깔 같은 것을 그려놓고 뭐 조명이나 뭐 재질이나 이런 효과들을 프래그먼트 프로세싱으로, 프래그먼트 쉐이더 프로그램으로 짠 걸로 프래그먼트 프로세싱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픽셀을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결과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프레임 버퍼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드로우 명령을 통해서 반복시키면서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국 OpenGL ES 2.0이나 WebGL 프로그래밍은 뭘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픽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래픽스 스테이터스를 계속 변경해주면서 굉장히 복잡한 컨피규레이션을 해주면서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그려, 그려, 그려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면 프레임 버퍼의 그림이 그려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려진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드웨어에 대한 나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없이는 OpenGL ES 2.0이나 OpenGL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js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3.js는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 이 렌더러라고 하는 것으로 3.js가 운영되는데, 이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이 OpenGL ES 2.0을 웹용으로 만든 WebGL 렌더러를 사용합니다. WebGL 렌더러에 카메라를 붙이고요. 카메라에다가 거기 씬이라고 하는 게 렌더러에 붙게 됩니다. 그 씬에는 역시도 카메라가 붙고요. 메쉬라고 하는 기하 형상, 모양이 붙고요. 그 다음에 조명.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명이 붙고요. 그 형상에는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버텍스와 면, 꼭지점과 면이 있고요. 거기에 이 형상을 구현하는 지오메트리, 모양과 여기 머티리얼, 재질이 들어갑니다. 재질에는 텍스처가 들어가고, 텍스처는 이미지를 가져다 써요. 재질과 형상이 모여서 메쉬를 만들고, 이 메쉬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장면을 구성하고, 장면을 구성한 다음에 렌더러한테 그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카메라 설정에 맞추어서 렌더러가 그림을 그려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의외로 3.js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오늘 그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예를 하나 볼 텐데요. 제가 GitHub에 들어있는 튜토리얼 소스 코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llo, Box라고 하는 튜토리얼인데, 맨 앞에 제가 번호를 달았는데 00번이라고 번호를 달아놨어요. 오늘은 코스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3.js 코드가 이렇게 간단합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휙하고 훑어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시간부터 제가 제대로 강의를,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웹 프로그램이니까 기본적으로 HTML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HTML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사실 3.js 사용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HTML은 좀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W3 스쿨에 가면 HTML 기초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도 사실 과해요. 네. 그래서 HTML에 사실은
메타 뭐 헤드 부분이 있고 바디 부분이 있어요. HTML로 시작하고 슬래시 HTML로 끝납니다. 그리고 코드를 봤더니 타이틀 헬로 박스. 이거는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의 맨 위에 제목처럼 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타이틀이고요. 스타일은 바디, 마진 제로. 마진이니까 그림이 그웹 브라우저 안에 내용이 마진 없이 꽉 채워라라고 하는 것 정도만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캐릭터스의 UTF-8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한글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유니코드를 쓰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트, 여기 3.js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인클루드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3.js에 가서 3.js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JS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 그 카피해놨어요. 그리고 이 index.html에 있는 폴더에 똑같이 hellobox.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HTML 코드는. 이거 계속 이거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거 호출하는 코드를 이걸 딴 걸로 바꿀 거야. 계속 그렇게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럼 볼까요? JS 코드는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윈도우에 요게 코드 전체예요. 사실 뭘 숨긴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가 답니다. 윈도우의 안쪽에 폭이 몇 픽셀이냐, 그 다음에 윈도우 안쪽에 높이가 몇 픽셀이냐, 그럼 HSCR, VSCR의 콘스탄트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new 한 다음에 3.sin 해서 3.js의 함수를 부르는데 장면을 만듭니다. 장면을 크리에이트했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크리에이트했는데 카메라에다가 퍼스펙티브 카메라라고 해서 크리에이트를 했습니다. 퍼스펙티브 카메라는 크게 카메라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평행투시법이라고 해서 평행 카메라가 있고 원근법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카메라는 원근법을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냥 이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상세하게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렌더러를 만들었어요. WebGL 렌더러. 그래놓고 WebGL 렌더러의 안쪽에 파라메타로 데이터를 넣는데 캔버스 콜론 해갖고 헬로 캔버스라고 해갖고 줬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봤던 요거죠. 캔버스를 여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HTML 안에 캔버스라고 하는 그림 그린 그림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아이디가 헬로 캔버스예요. 요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나는 헬로 캔버스에다가 웹질 렌더러를 크리에이트해서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렌더러의 크기를 화면에 꽉 차게 만듭니다. HSCR, VSCR로 딱 화면에 꽉 차게 만들고요. 화면에 꽉 차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오메트리를 집어넣습니다. 새롭게 박스를 지오메트리 하나 크리에이트하고요. 머티리얼은 3.메쉬 베이징 머티리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컬러를 0xFF00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RGB입니다. 그러니까 메쉬의 기본 머티리얼이 빨간색이 만들어지고요. 큐브는 메쉬를 만들고 그 메쉬에다가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큐브라고 하는 메쉬를 씬에다 애드합니다. 그러고 나서 렌더러한테 그려라, 렌더러한테 렌더해라 하고 장면과 카메라를 알려줍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시 이씬 그래프에 대해서는 매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 보십시오. 렌더러한테 씬과 카메라를 주면서 렌더하세요라고 했고요. 메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오메트리와 매트리얼을 가지고 메쉬를 크리에이트했어요. 지금 라이트는 안 나타났는데 그리고 그 메쉬를 씬에다 집어넣었죠. 어떻게 집어넣었냐면 씬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었냐면 씬에다가 애드했어요. 큐브라고 하는 메쉬를 애드했어요. 이런 식으로 씬 그래프를 만들어갖고 렌더링 해라라고 하면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 된 결과는 어디 있냐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GitHub에서 제 튜토리얼을 다운로드 받고 하는 실습은 다음 시간에 다할 텐데요. 그걸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hellobox.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코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HTML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면 HTML 공부하시고 자바스크립트도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되면 아까 보셨던 여기 GitHub 있죠? 이 GitHub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제로제로 헬로 박스.html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딱 뜨는 거를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3.js를 공부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 3.js를 제대로 한번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